얼마 전 미국의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이 대한민국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건 무려 5년 만이었는데요.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로널드 레이건함의 입항이 최근 갈수록 안하무인해지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한미 양측의 경고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타당한 분석인 게 사실 중국과 북한의 경고를 날리는 데는 로널드 레이건함만한 항공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로널드 레이건함은 한국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로널드 레이건함에 탑재된 미 해군의 1구호 타격비행중대가 한국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구호 타격비행중대는 덴버스터 중대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댐을 박살내는 비행중대라는 뜻입니다. 항공모함에서 해상공중작전을 펼치는 미 해군 함재기 중대에 이런 독특한 별명이 붙은 이유는 바로 6.25 전쟁에서 화천댐을 폭파해 중공군을 수공으로 막은 게 바로 이 댐버스터 중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전쟁사 어디를 살펴봐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상당히 특이한 이력인데요. 동시에 한국사에 있어서도 화천댐 폭파 작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화천댐은 다름 아닌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군수공장에 사용할 전력을 생산할 요량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천댐 건설 공사에만 우리 민족 3천여 명이 강제징용되었고 공사 과정에서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천여 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화천댐은 북한 땅이었는데요. 북한은 서울의 전력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댐의 가동을 멈추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천댐은 전략적으로나 미래가치로나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고 화천댐은 중공군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험한 주변 위험과 수공 위험 때문에 탈환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댐버스터 중대가 폭격으로 수문을 박살내면서 수공을 무력화시켰고 지상의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일제 공격을 가해 인근 호수에 무려 6만 명의 중공군을 수장시키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랑캐를 깨뜨렸다는 의미인 오늘날의 8.5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 지난 샨샤댐 관련 영상에도 설명해드렸듯이 댐은 폭격으로 파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물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당시에 대한민국의 현무 같은 강력한 미사일을 보유했을 리도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댐버스터 중대는 어떻게 화천댐을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댐 본체가 아니라 수문을 부쉈다는 것입니다. 화천댐은 서울의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공을 저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타격만으로 댐의 일부만 파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댐을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화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만약 댐 전체를 무너뜨린다면 화천댐이 복구되기 전까지 서울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댐버스터 중대는 댐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히 수문만을 노려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건 화천댐의 수문이 부서진 두 번째 이유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댐버스터 중대는 놀랍게도 화천댐 폭격에 어뢰를 사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지상 건축물을 파괴하는데 어뢰를 사용한다는 게 좀 의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어뢰는 수중에서도 정확히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애초에 수심 깊은 곳에서 폭발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물속이라고 불발하거나 폭발력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어뢰는 댐을 부수기에 완벽한 무기였던 건데요. 물론 역사상 어뢰로 지상의 목표물을 타격한 건 화천댐 폭파 작전이 마지막이었지만 그만큼 어뢰는 바다와 민물을 가리지 않고 수중 목표를 타격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강력함을 자랑합니다. 이때 실전 경험에 감탄한 대한민국은 어뢰를 자체 개발하기 위한 초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뢰는 비정상적인 강력함으로 댐이나 거대한 전함이라 할지라도 단방에 두둥강 낼 수 있는 결전병기입니다. 그래서 어뢰에 매료된 한국은 어뢰 전력 개발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일례로 국산 중어뢰 범상어만 해도 구경이 자그마치 530mm에 달하는데요. 이는 K-39 천무에서 발사되는 전술탄도미사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길이 6.5m에 무게는 약 1톤 정도이며 고도로 발달한 유선유도 방식으로 사거리는 무려 50km에 최대 속도는 시속 111km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의 과정도 없이 세계 최정상 수준의 중어뢰라고 부를만합니다. 단적으로 중국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YU-6 중어뢰만 봐도 최대 시속은 120km로 빠른 편이지만
사거리는 범상어에 한참 못 미치는 45km 언저리에 불과합니다. 이는 어뢰의 핵심 유도 기술이 광섬유 유도 방식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중국이 보유한 기술력으로는 50km 이상의 유선 유도용 광섬유를 제작하기 힘들다는 방증입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의 어뢰 사랑이 얼마나 큰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의 어뢰 기술력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견줄만 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홍상어는 미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오직 대한민국만이 전력화에 성공한 수직 발사형 대잠 로켓입니다. 대잠 로켓이란 말 그대로 잠수함을 잡기 위한 로켓인데요. 홍상어의 경우 한국형 수직 발사관 KVLS에서 발사되어 목표 지점까지 비행한 뒤 탄두부에 탑재한 어뢰가 분리되어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대잠 로켓은 타격 지점까지 공중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적 잠수함이 위험을 알아차리기 극도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홍상어의 사거리는 무려 30km에 달하는데요. 미국의 대잠 로켓 RUM-139 VL 아스록의 사거리가 22km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홍상어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대잠 로켓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 한국은 어뢰 전력 개발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운영 중인 경어뢰 청상어, 중어뢰 범상어, 대잠 로켓 홍상어뿐만 아니라 차세대 수중 전략 무기로서 초공동 어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최대 속도가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되었는데 외어뢰는 고작 시속 100km 언저리가 최대 속도냐는 것입니다. 이는 바닷물의 밀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닷물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약 836배 이상이나 큽니다. 즉 단순히 말해 어뢰가 미사일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836배나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바닷물의 저항 자체를 줄일 수 있다면 필연적으로 어뢰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을 바로 초공동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뢰 머리 부분에서 기포를 발생시켜 어뢰 전체를 감싸는 기술인데요. 이렇게 되면 기포가 바닷물을 밀어내서 어뢰 속도 또한 비약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말만 들어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초공동 어뢰는 1977년 러시아가 최대 시속 350km에 달하는 VA-111 시크발의 실전 배치에 성공하면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소음이 매우 크고 사거리가 10에서 15km 수준이라 실전에서는 그다지 운용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독일조차 시속 800km에 근접한 초공동 어뢰 바라쿠타를 개발했으나 결국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고 개발을 포기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같은 기술이라고 해도 한국이 시작하면 뭔가 다릅니다. 실제로 한국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초공동 어뢰를 연구하고 있었고 현재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지어 한국형 초공동 어뢰는 2015년 아덱스에서 시제품이 공개되기까지 했으며 관계자에 의하면 이미 시속 800km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초공동 어뢰의 최대 단점으로 지목받던 사거리 또한 유선 유도 방식으로 무려 100km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단순 계산으로 100km밖에 목표물을 고작 8초 만에 타격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를 한국이 개발한 셈입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무기체계를 끈질긴진년간 높은 기술력으로 결국은 성공시키고 말았다는 게 참 대단한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일본에 비해 절대적인 군함의 수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오죽하면 어뢰 전력에 목숨을 걸게 되었을까 싶은 씁쓸한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실제로 같은 이유로 한국은 야포, 전차, 전투기처럼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게 없었던 1974년부터 어뢰 개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수중에서 작동해야 하는 어뢰 특성상 개발 난이도는 다른 무기체계와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는데요. 이것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한국이 만든 최초의 경어뢰 KT-75 통칭 상어라는 어뢰는 배꼽 미사일보다 빠르게 첫 번째 시제품이 나왔지만 배꼽 미사일이 1978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비해 상어는 무려 1979년이 되어서야 시험 발사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발 기간으로만 따지면 배꼽 미사일보다 상어가 더욱 우리 개발진들의 골머리를 썩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상어는 1차 수중 발사 시험 도중 바닷속에서 분실되는 아찔한 사고까지 일어났으니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개발했던 무기체계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겨운 악정고토가 무색하게 상어는 결국 전력화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어를 개발하게 된 속사정과 연관이 깊은데요. 대한민국이 애초에 무리하게 상어의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건 미국이 마크 44 경호로의 판매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어 또한 한국의 다른 무기체계처럼 앓느니 죽겠다는 심정으로 어뢰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우리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무기체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대한민국이 상어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그제야 자신들이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마크 44의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은 생각보다 마크 44를 싼 값에 판매했고 게다가 어뢰의 자체 개발 기술력까지 일부 제공하게 됐는데요. 즉 무기 국산화를 위한 무모한 도전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었던 셈입니다. 또한 마크 44는 미국이 심해 작전용으로 개발한 경어뢰였기 때문에 한반도의 해양 환경에 맞게 천해와 심해 겸용으로 성능을 개량하면서 한국의 어뢰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마크 44 경어뢰를 K744 경어뢰로 개량하면서 얻은 값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구경 233mm, 길이 2.7m, 중량 280kg에 국산화율이 무려 93%에 달하는 청상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상어는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어뢰라는 게 무색하게 최대 사거리 12km, 최대 시속 83km에 육박하는데요. 심지어 수중에서 1.5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막강한 경어뢰입니다. 그야말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은 한국의 어뢰를 위해 만들어진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한국의 어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중어뢰인 백상어도 고래급 잠수함에서 사용할 어뢰를 미국이 소요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습득한 기술력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중어뢰 범상어를 보유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고 이렇게 확보한 어뢰 기술력과 노하우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을 세계 최강 미국과도 대등한 위치에 올려놨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